우리가 성경을 아차 잘못 보면 하나님을 잘못 보게 돼요. 이렇게 이제 보면 죄의 싹싹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또는 죄를 지으면 사망을 초래한다. 이 뜻이지 죄를 지으면 죽인다가 아니에요. 좋았어요. 전 민준 씨가 참 좋아.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얼굴도 빨개질 줄 알고. 아무튼 지금 많은 것이 팍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 그렇죠.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 탁 좋은 경험이야. 근데 이게 인지하는 게 상당히 빨라요. 이게 이 개념이 거꾸로 돼 있으면 자꾸 이러는데 우리 민재 씨는 예. 네. 이거 너무너무 좋았잖아. 제가.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저항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거 다른데 좀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 악령이 저항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자,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인간을 뭐예요? 죽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바리새인 시절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처벌을 내려서 죽인다. 노아 홍수를 봐라. 소돔 고모라를 봐라. 그거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 그건 아주 이 집단적으로 그런 노아 홍수나 이런 소돔 고모라 얘기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 그런 오해를 조건적 오해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보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노아 홍수나 뭐 이런 소돔 고모라 얘기를 우린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딱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 그걸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뭐예요? 말 안 들으니까 죽였다. 이걸로 낙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벌써 반어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반어법을 사용하시면서 내가 지은 죄도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한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을 가도 하나님이 잘못해서 어떻게 잃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 얘기가 나오기 전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는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탕자 얘기를 읽고 그거를
이게 아버지가 이런 게 잘못해서 잃어버린 게 아닌데 아버지는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말씀하는구나. 이야, 이거 놀랍다. 그러면서 딱 생각이 번쩍 떠오른 게 뭐냐면, 아, 가만히 있어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그게 잃어버린 게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고 있다가 이제 우연히 호주에는 옛날에 동양 사람들은 이민을 안 받았어요. 그 호주란 나라는 이민이 참으로 많이 필요한 나라예요. 왜? 그 영국 죄수들이 와서 이제 죄수들로 구성된 나라인데 사람이 부족하잖아. 땅은 넓은데.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죄인들인데 그러니까 감옥에서 호주로 가려면은 호주에서는 감옥 아니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온 그 사실은 감옥이 너무 부족해서 영국에서 실제로 그 죄수들을 수출한 거거든요. 그런 주제에 우리는 동양 사람은 이민 안 받는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백인들만 이민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유럽에서 이제 호주로 가고 싶어하는 백인들이 어떤 백인들이냐면 폴란드인이었습니다. 폴란드. 그 폴란드가 그 당시에 공산 정권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우리는 호주에서 백인들만 받는다. 그럼 백인들이 이민 신청을 다 받아줘 버리는 거야.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이 많이 거기 이민 가서 살아요. 그런데 가보면 재밌는 게, 뭐가 재밌냐면, 이 호주나 뉴질랜드를 가면, 이 사람, 특히 호주는, 케세라세라 정서가 많아. 예. 네. 그래서 이 말도 막 적당히 그냥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영국서는 또렷하게 얘기해. Good morning, 뭐 이제 호주 가면 뭐라 그런지 아시죠? 그 모닝도 안 해. 모닝은 좀 귀찮으니까 그냥 기데이 그래요. 기데이. 기데이가 뭐야? 그게 뭐냐면 굿데이. 그게 이제 실제로는 굿 모닝이야. 그거를 그냥 적당히 그냥 기데이 그래요. 굿데이.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이 말이야. 그때. 그것도 굿이라고 발음도 안 하고 그냥 Good day.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제도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뭐, 적당히 해서 먹고 살면 만족하고, 그래서 영국 그 본토인들처럼 열정적이고 막 뭐를 추구하고 막 출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런 그런 경향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폴란드 사람들은 와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폴란드 같은 백인이라도 뭐 좋은 집에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보면 폴란드 사람들이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호주 본토인들 교회는 다 건물도 싸구려 건물이고, 뭐, 찌질해요.
근데 폴란드 사람들끼리 사는 데서 폴란드인 교회는 아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진짜 멋지게 해놔요. 그래서 그 호주에서, 그 멜번이라는 곳에서 폴란드 교인들이 교회가 저를 초청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에 묵게 되었냐면 그 폴란드인 아주 원로 목사님 댁에 이제 묵게 됐어. 묵게 됐는데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하고 아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내가 내가 잃었다가 다시 다시 찾았노라를 내 깨달은 말을 얘기를 해 드리니까 이 원로 목사님이 와 그거 맞다 이거야 눈물을 걸썽하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래 닥터 리 네 말이 맞다 맞아 내가 목사를 그렇게 오래 했어도 그걸 못 깨달았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님 그 양 얘기가 나오는데 양도 목자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는데 그것도 혹시 같은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 혹시 양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무릎을 탁 치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고 하면 내가 목자 생활을 했대. 응. 그 어떻게 하게 됐냐 그랬더니 독일이 쳐들어온 거야. 그렇죠? 그래서 독일이 그 2차 대전 때 폴란드를 쳐들어와 가지고 정복했잖아. 해가지고 폴란드 젊은 청년들을 다 징집을 해가지고 맨 최전선에 총알받이로 내보내는 거. 그래서 이제 징집 당했다 끌려갔다 하면 죽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도망갔대. 독일군에 군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산속으로 깊은 산 곳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산에서 살았대. 그러다가 우연히 양떼를 만났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자를 만났고, 그래서 자기가 목자 조수로도 일했고, 이제 더 시간이 한 2, 3년 흘러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목자가 됐대. 그래서, 맞아, 닥터리, 네 말이. 왜냐면, 이 양들은 도망간다는 걸 모른대요. 왜? 양들은 겁이 많대. 그렇죠. 양들은 뭐, 이렇게 다른 동물하고 싸워서 뭐, 이런 성질은 없거든요. 왜냐면, 뭐, 무기가 있어야지, 뭐. 그래서, 뭐, 뿔도 엉성하게 있고, 뭐. 그래서, 염소들은 공격성이 강하죠, 그렇죠. 뿔이 이렇게 좀 날카롭고. 그래가지고, 이 양들은 목자만 쫄쫄 따라다닌대. 목자가 일어서면 양들도 누웠다가 일어서고, 그리고 목자가 떠나면 쫄쫄쫄쫄쫄쫄 따라간대. 절대로 도망 안 간대. 그러니까 양이 도망갈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양이 한 100마리 정도 있으면 꼭 유치원 알잖아. 원생이 한 100명 정도 되면 꼭 보게 한두 놈 꼴통들 있잖아.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해. 학교도 마찬가지야. 교실에 한 반이 있으면 꼭 거기에 꼴통이 한두 명 껴 있다고. 그 양들도 그럴 때 다
순하고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데 이 꼴통들은 꼭 꼴통 짓을 한대요. 어. 근데 이제 양들이 이 버섯을 좋아한대. 그래서 이제 비가 좀 요즘처럼 오고 뭐 며칠 오고 나면 버섯이 많이 자라잖아. 그러면 양들이 이제 바람이, 저 버섯이 많은 곳에서 바람이 불면, 아, 그 버섯 냄새를 즐긴대요. 그러면서 또 절대로 안 간대. 예. 네. 왜? 목자 없이 가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꼴통들은 간대. 꼴통들은 다 목자 눈치를 보고 있다가, 엿대다. 그러면 토끼인데. 그래서 잃어버린 양은 그게 도망간 놈 맞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는 뭐라 그래? 내가 양을 잃었노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 놈의 꼴통이 토끼였다. 안 그래? 그러니까 이 탕자도 둘째 아들, 꼴통 아들 아니에요. 그 같은 얘기야. 그런데 그 목자도 그 꼴통 놈이 도망간 것을 내가 잃었다 그러고, 그렇죠? 또 이 아버지도 이 꼴통 아들이 도망가도 그래서 그래서. 도망간 놈을 어떻게? 도망간 놈을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요? 잃으며 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꼴통 그래서. 보통 목자들은 이 꼴통이 토끼여서 안 보이면 이렇게 대충 찾아보다가 관둔대. 왜? 찾아와야 와봐야 또 토끼일 테니까. 꼭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는 이런 양을 어떻게 찾는다고요?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 뭐요? 보는 것이 아니라 찾아 다녔대. 이게 굉장히, 예, 그렇죠. 대충 목자들 꼴통, 아, 이 꼴통놈이 또 토끼였구나. 아, 어디로 갔냐? 보다가 찾아 이렇게 보고 없으면 에이 찾아와 봐요. 또 토끼야 이 자식은.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 뭐요? 보는 게 아니고 뭐요? 찾아 다닌다고. 아, 여기도 없고 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찾아낼 때까지 한다. 이게 특별히 말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꼴통 죄인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뜻으로. 그거를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자는, 아, 나 머리는 저게 두고, 그거를 찾아댕기느라고, 예를 들어서, 5시간을 걸렸다. 그렇죠? 드디어 찾았다. 여러분, 그놈 꼴통 토끼 놈을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찾으면 신경질 나, 안 나? 예? 그러면 제가 목자 같으면, 이놈의 새끼, 너,
그만 먹자도 배고파 죽겠는 거야. 다리 다 아파 죽겠고. 응? 그런데 이 예수라는 목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완전히 우리하고는 정서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저런 걸 봐야 되는 거야. 그 찾아내고 즐거워. 또 뭐예요? 특별 대우야. 야, 너 다리 아프지? 너 기운 없지? 집에 와서는 뭐 한다? 파티한대, 잔치한대. 그 완전히 우리 생각하고 반대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네, 그래서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거북과. 그런데 꼴통냥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겠어? 목자가 와서 나를 찾으면 혼내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탕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뭐요? 그냥 끌어안고 아들로서 맞이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자체가 나를, 내 자신을 어떻게 죽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병 주신다가 아니고, 그래서 뉴스타트적으로 후성 유전자 의학적으로만 봐도 죄삭슨 사망이란 말이 맞아요. 그렇죠. 왜? 내가 미워한다. 증오심에 빠졌다. 내가 복수심에 빠졌다. 내가, 좀 나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을 골려주지? 어떻게 하면 저걸 훔치지? 어떻게 하면 저걸 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내 유전자를 어떻게 끄는 생각이야. 그 내 유전자를 끄면 내 세포는 죽어. 그래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란 말이지. 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죽인다는 완전히 180도로 다른 개념이죠. 자, 그러면 죄라는 것이 결국 내 유전자를 끄고 나를 죽인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 죄가 나를 죽이는 것을, 죽이는 상황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거기서 끌어올려서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새롭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죄삭은 싹은 사망이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은사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은사가 뭐예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하나님께 잘해드린 게 있어서 선물 주는 게 아니라 고맙다고. 우리가 한 것은 뭐밖에 없어?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지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났으니, 생명을 떠났으니 유전자는 꺼져, 안 꺼져? 꺼져요. 그래서 이제 둘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아들 예수로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준다 이 말이야. 이거 박수 쳐야지,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정말 이렇게 보면 와, 확연하게 달라. 우리의 기존 관념하고. 아시겠죠? 우리의 기존 관념은 뭐예요? 조건적 하나님이지. 죄죄만 하나님 벌 준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이런 죄는 무엇이라? 불법이다. 그렇죠. 요한 1서에 있는 말이죠.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는 거야. 율법을 지키지. 뭐, 그것도 우리가 가진 개념과 똑같아요. 죄는 불법이다. 우리도 국가가, 제정한 법을 안 지키면 그 죄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법을 안 지켜서 죄를 지으면 국가가 어떻게 해요? 네, 벌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있다, 이겠지. 안 지키면 벌. 그럴까? 그래서 우리 이 사회에 이게 정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법은, 벌 주겠다는 법이에요. 그 벌 주겠다는 법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도 뭐예요? 벌 주겠다는 법으로 우리가 착각해버려. 그래서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네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 벌 주겠다. 그렇죠? 누구를 괴롭히면 벌 주겠다. 이런 법을 대충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불러요? 도덕법이라고 부릅니다. 도덕법. 우리 인간 사회의 법은 도덕법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도덕법일까? 근데 불행하게도,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모든 613가지에 나되는 이런 법을 도덕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모든 법들을 다 요약해서 10가지 종목으로 어떻게 딱 만든 것을 십계명이라고 그래. 십계명.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 안에서 다 도덕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도덕법이면 법 안 지키면 누가 벌 주게 돼 있어? 하나님 벌 주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십계명은 도덕법이다 라고 누가 얘기를 했냐고 하면, 이 개신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뭐예요? 마틴 루터부터. 그 다음에, 프랑스의 존 칼뱅, 존 칼빈주의. 칼빈도 도덕법이다. 그 다음에,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레이. 또, 도덕법.
도덕법이다. 그럼 도덕법이다 그러면 뭐예요? 안 지키면 벌 준다는 법이에요. 그런데 성경 내용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야. 그렇죠? 도덕법을 안 지키면 비도덕적인 인간이고 그 행동이 비행이기 때문에 벌 받아야 싸다. 라는 것이 도덕법의 정신이야. 근데 하나님의 법의 정신은 그게 아니야. 너희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너희는 뭐예요? 죽을 거야. 왜? 죄를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야. 하나님 말 안 듣고 떠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을 떠나면 생기를 어디서 받아? 자, 그래서 유전자는 꺼져가고 죽는다. 이렇게 그 말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죠. 이건 도덕적인 말은 아니야. 아, 그리고 사실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 십계명의 1조가 뭐예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니, 다른 신을 믿든 말든 내가 착하면 될 거 아니야. 도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나 외 다른 신을 여러분, 터키에 가면요. 터키가 이슬람 국가인데 상당히 뭐 이란이니 뭐 이라기니 이런 나라, 사우디니 이런 나라하고 좀 달라. 옛날부터 미국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자유로워요. 그런데도 터키 사람들은 술 안 먹어. 그리고 터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착해요. 이슬람 국가는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착해요. 마약도 하면 사형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를 도덕적 종교로 보고 이 기독교를 전하려고 이슬람 국가에 선교사로 갔죠. 그럼 뭐 자기들이 전할 게 없어. 왜? 이 이슬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자기들보다 더 뭐요? 한수위야. 그래가지고 기독교 선교사가 세상에 이슬람교로 어떻게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게임이 안 돼. 아시겠죠? 참 저도 놀랐어요. 가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더 죄를 안 짓는 것 같아. 십계명을 더 잘 지키지. 그러니까 뭐 그래서 옛날에 천주교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부인이 있는데 헤어지고 이혼하고 다른 마음에 드는 새 여자한테 장가를 간다. 그 이혼은 뭐요? 그거는 도덕적으로 이혼이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허락해야 결혼할 수 있어? 교황이 바티칸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돼. 여러분, 그 영국의 유명한 왕 헨리 8세, 자기 본처 아들 못 낳는다고 차버리고, 그래서 이제 바티칸 교황이 허가를 안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바티칸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러면 보니까
그 작곡가, 그 유명한 음악가, 피아니스트, 프란츠 리스트라는 사람 있죠. 이 리스트가 여자들한테 무지무지 인기가 있었대요. 리스트 이렇게 보면 정말 미남이야. 남자가 봐도 캬, 새끼 멋있다. 이렇게 싶어. 그러니까 여자가 막 따랐던 모양이야. 그래서 막, 쇼팽은 이게 멋지게는 안 생겼어. 근데 쇼팽 몸이 막 약하고, 막 맨날 비리비리하고, 근데 리스트는 건강하고, 건강하고 피아노를 탁 치면 여자들 뿅 가버리고, 그가 참 재미있었겠어. 그래서 그 어떤 백작 부인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 남편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백작 부인하고 결혼하겠다. 교황이 허락 안 했어요. 그래서 리스트는 결혼 못했어. 그 얼마나 도덕적이요? 그렇죠? 기독교가 이런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인가? 그건 안 해요. 그 도덕성보다 더 귀중한 거야. 그게 뭐예요? 생명이야, 생명. 그러니까 도덕성보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 있지.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도 십계명을 다 도덕법으로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예수님이 십계명 그 도덕법 아니야 라고 이제 산상수훈에서 발표하잖아요. 도덕법 아니라고, 아니라는 것을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발표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칼 들고 상대방을 찔러 죽이지만 않으면 십계명 지킨 겁니다. 그렇죠? 살인 안 했으니까. 그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렇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마음의 법이지. 도덕을 지키라는 법이 아니다. 이제 그래서 도덕법은 육적법이고, 예수님이 말하는 십계명은 뭐요? 그거는 마음의 법, 곧 영적법이다. 차원이 훨씬 높아, 수준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눈으로 쳐다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법을 어기는 거야. 영적 법을 어기면서 마음에는, 침이 꿀꺽 넘어가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 남자애들은, 여러분, 특히 10대, 20대 때는 여자들 나체 사진 뭐 이렇게 숨겨서 보잖아요. 보면서 침 삼킨다고. 꿀꺽꿀꺽. 그러니까 침 질질 흘린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저도 그렇더라고. 자꾸 저는 특별한 사람을 인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것이 다 뭐요? 그것이 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십계명을 다 지켜서
열심히 지키고 착하게 살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천국으로 보내주신다. 이게 도덕 종교가 돼 있었어. 예수님이 와서 그 도덕 종교를 어떻게 한 단계 더 영적 단계로 높였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서 높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십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지켜야 하고, 지키면, 잘 지키면은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을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만의 말씀. 너희들이, 실제로 남의 여자하고, 자지 않았으면 네가 간음을 하지 않는 거라고 너희들은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야. 남의 여자를 보고 뭐 냈어? 탐이 났어. 탐내는 것도 너는, 탐내는 순간 너는 죄를 범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 다른 말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아무도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은, 눈으로 보고, 너 미워하고,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와, 섹시하다. 와, 저거, 와, 저 시계. 나도 가지고 싶다. 그 탐내는 거예요. 탐내면 뭐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탐욕이라 그래. 우리는 다 탐과 욕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안 살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지. 우리는 그걸 정상으로 취급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는 것은 그거는 모든 인간이 다 갖고, 맞아요, 맞아요. 맞지. 갖고, 행동으로만 옮기지만 않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행동으로 안 한 놈만 천국에 들어왔는데 마음은 똑같아. 마음은 천국 갔어도 이야, 침 나오는데. 성경은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지. 하늘 천국 차원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엄청난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개념. 그러면 우리를 천국 보내주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은 그래서 이런 놈을 천국 갈 수 없는 놈이야. 이런 놈을 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말이에요. 누구처럼? 천사처럼. 천사와 동등하게. 이거는 굉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 나중에 어떻게 부활할 때 천사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천사는 무엇과 뭐를 초월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지. 우린 지금 못해.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고,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고, 근데 천사는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래서, 여러분,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게 가능할까요?
요즘 물리학자들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라면, 동시성이라고 그래. 동시에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양자 역학에서는 그것이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자로 구성이 되었잖아. 우리는 원자로 구성이 돼서 원자 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차원이고, 양자 그리고 원자 차원에는 항상 뭐가 일어나는 차원,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는 썩어져 가는 존재다. 아, 이제 썩는다는 단어를 했는데, 그거를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그 열역학자의 법칙에 나오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 원자로, 물질로 구성된 존재는 창조됐을 순간으로부터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가 된다? 엔트로피가 일어난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뭐냐면 가장 쉬운 예로 뭐냐면 깨끗한 유리잔에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새까만 잉크 한 방울을 뭐요? 떨어뜨리면 방금 떨어졌을 때는 잉크 방울이 어때? 유지가 되죠? 그러면 1초, 2초, 3초, 4초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방울은 점점 흐려져서 나중에는 뭐가 물인지 뭐가 잉크인지 모르게 된다는 그런 현상을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그래서 모든 원자로 구성된 물체들은 다 뭐예요? 엔트로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양자 역학에 가면 양자는 원자보다 차원이 높은 차원이거든. 그렇게 되면 양자 차원에서는 엔트로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럼 우리는, 그게 다 그러니까 성경은 차원이 양자 역학이라는 분야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양자 역학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양자 역학이 발전이 되니까, 와, 그 성경 말이 그게 맞는 말이네. 과학적으로. 크,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만큼 엄청난 책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요즘 양자 역학에 어떤 이론이 나오냐면, 양자 얽힘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양자와 여기 있는, 그러니까 양자라는 게 뭐냐 하면, 빛. 그러면 이 빛은 원자가 아니에요. 빛은 양자야. 양자인데, 이 양자는 희한해. 있냐 하면 없고, 없냐 하면 뭐예요?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이제 그럼 그 말은 있냐 하면 있다면 아 빛이 있구나. 그러려면 빛은 뭐라야 돼? 입자라야 돼. 입자. 입자인데 원자는 아니야. 입자네. 그 다음에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보면 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면 그게 에너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입자가 파동. 그래서 양자는, 빛이라는 양자는 입자와 파동의 양면성을 띠고 있는 희한한 물질이야. 그러면 물질이야. 그러면 또 물질이 아니야.
그건 또 에너지야, 파동이야. 그래서 이 파동이 됐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희한해. 그런, 이제 그런 차원이 양자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차원이지. 천사는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 있네? 이러고 나면 뭐예요? 없네? 그런 게 옛날에는 그 천사를 웃긴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양자 역학에 나오면서 천사는 당연한 거야. 그거는 당연한 과학적인 현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무선적으로 됐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인간이야. 원자로 구성된 인간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양자 차원이 돼. 그게 천사 차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라는 천사는 어떻게 여기저기 시간과 공간에 아무 제약을 받지 않고 천국에 있기도 하고 또 땅에 내려오시기도 하고, 예. 그래서 또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죠. 그런 존재다, 이 말이야. 근데 방금 여기 계셨는데, 어떻게? 엠마오로 가는 길에, 없고. 그 얼마나 웃겨. 인간 차원에서 그런 말을 믿기가 뭐예요? 믿을 수가 없지. 그런데 이제는 양자 역학을 적용하면, 충분히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성경이 그 모든 것보다 뭐예요? 앞장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떨어진 상황에서 자꾸 뉴턴의 그 고전 물리학만 고집을 하고,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란 사람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데 양자 역학이 나오니까 그를 거부한 거야. 왜? 양자 역학에서는 속도고 뭐고 없는 거야. 시간이고. 그래서 요즘은 시간은 흐르는 것이다, 아니다? 시간은 흐르는 거 아니야. 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사람마다 벽에 걸린 시간은 똑같아. 그렇죠? 벽에 걸린 시간은 사람마다에게 똑같은 한 시간이면 한 시간이야. 그러나 우리 마음속의 시간은 달라요. 한 시간을 있었는데 벌써 한 시간이나 지났어. 그렇죠? 나는 5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안 늙어요. 실제로. 그런데, 와, 어저께 그 한 시간이 10년 같더라. 그러면 10년 감수라 그래. 늙어요. 그러니까, 시계대로 늙는 거는 절대로 아니야. 그렇죠? 우리, 텔로메어 배웠잖아. 시계대로 안 늙어. 안 늙고, 얼마나 생기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늙는 속도가 각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10년 감수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벌써 한 시간 반 지났네. 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어. 그러면 여러분이 같은 한 시간 반을 부부 싸움을 하고 지낸 한 시간 반은 그거는 팍 늦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와 감동받고 있어. 그거는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어. 제가 어제 저녁 식사 시간을 15분을 오버했잖아. 그래도 저도 오버되는 줄도 몰랐고,
지겨우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아, 이거 벌써 식사시간 다 돼가잖아. 아니, 지금 6시 5분이야. 근데 아직 끝날 줄은 모르네. 이제 그러면 늙는 거야. 그치, 그게 생기를 내가 받고 있느냐? 그 사랑 안에 있느냐? 아니면 무의미하게 시간이 가느냐? 그래서 의미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져. 그 에너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에너지가 제일 센 곳이 어디예요? 중력이란 에너지. 중력이 막 엄청나. 그곳이 어디예요? 요 정도는 좀 아셔야지.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블랙홀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근데 이 블랙홀은 엄청난 중력을 가진 곳이에요. 그래서 그 블랙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 근데 그 빨려 들어갔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그 블랙홀에 빨려 들 뻔 하다가 그 우주선을 쫙 운전을 해가지고, 어때요? 다행히 빨려들지 않고 쫙 벗어났단 말이야. 그 중력을. 그러면 그 중력 안에서 이 우주선 기사님은, 기사님의 시계로는 2시간밖에 안 지났어. 그런데 그 우주선 기사가 아버지와 딸을 두고 왔어. 지구에. 그 딸은 80살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우주는 우리의 상상을 뭐예요? 초월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도 안 늙었어. 지구에 보니까 뭐요? 딸은 병들어가지고 80 노인이 돼갔어. 아들 같은 아버지를 보고, 아빠, 그리고 할머니 같은 딸을 보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는 우리 차원이야. 즉 하나님과 분리된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기라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 속에 있으면 영원이라니까. 그건 시간 안 간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영혼은 없어지고 우리의 수명은 뭐 90년이다, 100년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그 에너지 속으로 들어갈수록 뭐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렇게 깜깜하게 멀어베던 것이 뭐예요? 와, 이제 죽어봐야 천국이네? 하고 넘넘하게 가까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신앙, 믿음이란 것은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유전자에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양자들은 이렇게 한 곳에서 모여서 있다가 이것을 분리시켜도 이것을 얽힐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야, 멀리,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우리 집 사람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얘는 별로 안 좋다. 우리 외할머니는 나의 외할머니야. 근데 나는 미국 갔고 우리 외할머니는 한국에서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는 외할머니고 외손자라는 얽혀 있는 상태야. 그렇게 되면 그 외할머니의 사랑을 내가 어릴 때 받았던 생각을 하면 그 사랑이 사랑이라는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와서 뇌 내파를 바꿔 안 바꿔? 바꾸는 거야. 외할머니는 없는데, 죽었는데. 근데 그 사랑은 그 옛날에 내가 여섯 살 때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다시 기억을 하면, 그 여섯 살 때가 바로 지금 밑에 버리는 거야. 그 여섯 살 때가 지금이야. 그런 걸 동시성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만약 외할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냐 하면, 외할머니는 간간이 내 사랑하는 내 외손자 상구를 간간이 생각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다가 상구가 폼 잡고 벤츠 타고 달리다가 꽈다 해서 죽었어. 근데 외할머니는 뭐요? 주무시고 계신데 상구가 죽었다를 아는 거야. 예,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동시에 미국과 한국인데 그게 영적 에너지, 사랑은 영적 에너지니까 사랑으로 얽혀있는, 영적 에너지로 얽혀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동시에 반응한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 죄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거를 믿음으로 탁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들어가? 얽힘 상태로 들어가. 그 얽힘을 이제 과학자들은 entanglement라고 그래. entangle인데 얽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물리적인 얽힘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 사랑으로 얽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국은 여기서 뭐 수십억 광년 밖에 있을지 몰라도 나의 이 기도는 내가 기도함과 동시에 뭐예요? 천국은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있다. 네. 이래서 이제는 그게 꿈 같은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게 물리학적으로도 당연한 현상이 돼서 그 entanglement를 연구하던 물리학자가 드디어 작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노벨상을 줄 만큼 이제는 확실해요. 이제 그거를 아인슈타인은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참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배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을 뭐야? 인간의 유전자를 동시에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게 이제 물리학이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컴퓨터는 제한이 있어. 시 공간의 제한을 받아. 이 양자 컴퓨터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가능성을 뭐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동시에 다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고민은 뭐게? 이경원의 모든 비밀 번호는 더 이상 비밀 번호가 아니야. 그건 다 그냥 확 까발려져요. 그 앞으로 이제 큰 문제예요. 양자 컴퓨터가 완성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비밀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말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다. 우린 숨길 수가 없네요. 그 양자 차원은 숨길 수가 없어. 참. 그러니까 우리는 와, 그 대단한 이 역사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만큼 천국의 존재를 그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이렇게 과학적인 설명을 듣고 과학적으로 받아 있을 수 있었던 적은 역사적으로 없었어. 그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굉장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여러분, 그 저도 옛날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제가 부산서 태어났을 때는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미군들이 들어와서 우리 학교가 미군 병원이 돼버렸어. 그래서 학교 뺏겼어, 우리. 그래가지고 그때 어디서 공부한 줄 아세요? 교실 없잖아, 학교 없어. 그럼 학교가 어디게? 산에 갔다고요, 산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산에 가서,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다 그, 산에 앉아가지고, 소나무 가지에 칠판 걸고, 그래서 수업받았어.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 2년, 3년 했을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제 미군들이 다 왔는데, 첫째, 이 자식들은 너무 잘생겼어! 그 외계인들 같았어, 그때. 우리 뭐 요즘이야, 뭐 서양 사람들 TV에서 보고 뭐, 그때 처음 봤다니까.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말도 하는데 막 굉장히 멋있어.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뭐를 쩍쩍 씹어대. 그래서 그러니까 저 그게 하도 궁금했어. 이제 우리 이게 뭐냐는 거지. 그러면, 이거, 이제 말은 안 통하지. 그러면 탁,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제 껌을 꺼내 보여줘. 이게, 이거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오케이! 그리고 탁 던져줘. 그런데 그거를 껍질 벗겨서 씹어보니 얼마나 맛있는지. 이런 거 먹는 곳에서 이것들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또 얘들은 또 그때 라이프 잡지라는 게 있었어요. 라이프 잡지. 라이프 잡지는 이 잡지는 잡지인데 뉴스 잡지인데 사진 잡지예요. 주로 사진을 찍고 사진을 중심으로 한 뉴스 잡지인데 거기에 얘들이 온 곳이라는 데가 있는데 미국이 있는데 와 멋있어.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라는 데가 있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샌프란시스코를 언제나 가보나.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알아요? 사람이 눈만 깜빡하면 뭐요? 샌프란시스코 그러면서 깜빡하면 내가 샌프란시스코 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동시성이며 또 그걸 뭐라 그러냐면 텔레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순간 이동. 순간적으로 원격 이동. 순간. 순간 이동도 다 증명이 됐어요. 그때 상구의 꿈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본래 그게 실제야. 그런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실제가 아니지. 꿈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그게 실제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하게 해 주신 거야. 예. 네. 그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꿈이 꿈만은 아니었네. 그러니까 실제니까 꿈꿀 수가 있었던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참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결국 여러분 무슨 말이 돼요? 천국에 있는 게 천국에 있는 게 틀림없어. 왜? 우리가 꿈꿀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서는 천국이 분명히 있어 없어? 있으니까. 그게 없다면 우리 인간은 그 천국을 꿈꿀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마귀도 있어. 마귀 같은 사람들 많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해서 다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구나 하면 이게 과학도 동시에 이해하게 돼. 아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가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과학자가 안 돼도 성경만 잘 알면 뭐요? 과학자. 과학자들보다 앞서가는 과학자야. 그래서 참, 이야,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줬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 막, 꿈꾸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것이, 그 꿈이야말로 뭐다? 참 현실이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체험하고 있는 꿈은, 이 현실은 사실은 뭐예요? 이거는 일시적인. 네. 그래서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일회용 현실이야.
왜 이래요? 이거는 우주 전체로 봐서, 하나님께로 봐서는 이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현실이야. 왜 이렇게 지극히 비현상적인 현실을 하나님이 있도록 했을까? 그것이 이제 질문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현실은 우주 어느 곳에도 없다. 얼마나 이게 더럽지 현실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예? 예? 김정은이라는 인간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비도덕적일 수 있는 현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거는 사실 없어야 되잖아? 이런 게 정상적인 현실로 받아지는 곳은 본래 우주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여러분, 보면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뭐다? 이거는 없어져야 될 현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또 내가 봤다. 무엇을 봤다?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이란 그 우주 얘기예요. 우주도 새로워지고, 이 지구도, 이 지구는 없어져야 될 지구였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도 없어지고, 무슨 새 우주가 보이고, 새 땅이 보이더라. 이거는 양자역학적 우주. 그렇죠? 모든 것이 가능한, 예. 순간이동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옛날 나는 없어지고, 보라, 옛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이제 원자적인, 물질적인 존재는 인간이라는 물질로 구성된, 원자로 구성된 존재는 끝나고, 이제는 양자로 우승된 천사와 동등한 존재.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다가 새 민재, 새 경은이, 새 일정이, 새 상국. 와, 기대하시라. 이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살면 유전자 켜지고 안 끄지지.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야. 그냥 종교인으로서 산다라는 그런 째째한 꼰대 같은 뜻은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건 놀라운 새로운 현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기대합시다. 기대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꼭 그날에 가서 우리 야 그때 뉴스타트 갔을 때 그게 간암 뭐 간경화 뭐 다 나버린 그 유치원 원장 있었잖아. 그때 우리 배운 거 그대로가 맞네. 그래서 참 옛날 얘기하면서 그
새로운 놀라운 그 하늘과 땅을 함께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참 신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나. 응? 응?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6시 됐어요, 벌써. 하나님, 정말 모든 과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은 발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과학은 함께 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이 성경적 현실을 그것은 성경적 현실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과학적 현실이라는 것.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의 믿음은 확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셔서 이런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다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과 가까이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